오늘의 컨텐츠는 레고 조립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타노스 장갑인지 모르고 그냥 이뻐서 샀거든요. 아니, 멋있어서 집에 전시해 놓으려고. 근데 되게 유명한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레고 본사에서 직접 산 거라서 이건 짭이 아닙니다. 진퉁입니다. 이거 뜯어야 되는 거야? 뜯어야지. 이거 어떻게 뜯어? 응?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죠? 됐다. 계속 씌울 거야. 아, 이렇게 뜨는 거 맞나? 맞는 거겠지? 너무 박스가 빡빡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오! 설명서! 우동! 오늘 뭐가 있어? 오! 오! 이게 이렇게 되나 봐. 멋있네. 이게 타노스. 타노스. 아니, 이거 안 봤죠? 인피니티, 어? 얘가 어디 나왔지? 여기 인피니티 워에, 인피니티 사가에 나왔지, 얘가. 인피니티 사가가, 인피니티가 뭐 영화 이름인가 그랬어. 안 봤어. 정말. 정말. 여기 1, 뜯어봤더니, 2, 그리고 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느낌상 1을 먼저 뜯으란 소리 같지? 모를 땐, 오, 그치? 맞네. 1을 이렇게 먼저 하고, 1을 먼저 이렇게 만들고, 2를 만들고, 3을 위해 이제 더 씌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1번이 뭔가 그 뼈대 같은 뼈대를 거? 만들고, 2번에 이제 손바닥을 만들고, 3번에 이 손가락을 같이 붙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1번을 뜯어서, 오빠 이거 시간 꽤 걸리겠는데? 해보지 뭐? 일단 일단 똑같은 것끼리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해보자. 분류하고 있어. 까만색 파데. 오케이. 분류 우리도 한번 금방 하겠지? 하겠지? 한 시간이면 된다고 그랬다고? 애들도 한 시간이면 한다는데? 애들이요? 이거 애들이 할수 있어? 이거 18세 이상이라며. 20세, 30세 애들인가 보지. 1번 완성이네. 잠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돼. 잠깐만, 이쪽에 여기가 붙여야 돼, 앞이고, 이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요? 한칸 아래, 한칸 아래, 한칸 아래로 내리면 딱 맞는 거지. 그치, 하얀색이랑 그거 맞아. 빙고.
열 1번 완성. 1번 완성. 1번 완성. 기둥은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황금손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남는 게? 이런 거 하나씩 다 남기네. 그래요. 혹시 몰라서 그런가 보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저런 작은 것들. 뭐 어디다 붙여? 이거를 여기! 여기 툭 튀어나온 데다가 여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아. 어, 그렇게 말고 반대로. 손잡이, 맨 하나 남았던 손잡이 위에다가. 오! 됐어. 나이스. 와. 2번도 끝났습니다. 2번까지 완성됨. 이제 손가락만 만들면 됩니다. 손 등까지 만들었어. 3번 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엄청 자잘해. 미쳤나봐. 어떡해. 하지만 겁먹지 않아 우리는. 우리는 3번, 1번과 2번은 아주 클리어하게 완수했으니까. 와, 여기 화려한 색깔 많다잉. 두둥 완성. 예. 고생하셨습니다. 장작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와, 미쳤다. 미쳤다리. 고생. 멋있는데? 그치, 잘 산 것 같아. 타노스의 건틀렛입니다. 오늘 끝. 완성.